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자, 파사주팝 9강 섹션 테스트 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슈드 인베이더 컴. 그래서 슈드는 if절 생략구죠. 사실상 if the enemy should come 뜻이에요, 원래. 자, 만약에 자, 인베이더는 침략자가 뭐 올 것이라면, 만약 꼭 온다면 뜻이에요. 꼭 온다면. 자, there will be. 자, will 조동사 be 있었죠. 자, 비동사 뒤에 no placid 썼어요. 자, 명사죠. 자, 거기에는 평온함 플라시드, 평온함이 없을 것인데, 자, 그 다음 lying, 그래서 분사 어법 주의하셔야 돼요. 앞에 나오는 플라시드 수식해 주는데 놓여있는, 자, 사람들이 놓여있는 평온함이 없을 것이다. 자, in submission은 굴복 안에서, 굴복 안에서, 굴복 속에서. 자, before him, 그 앞에. 자, 그 앞이라는 말은 뭐 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invader, 저 앞에 굴복한 사람에게 뭐가 없다? 평온함이 없다. 옛날에 쓴 글이라서 좀 어려워요. As we seen in other country, as는 뭐뭐의 처럼이겠죠, 여기서는. 자,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현재 완료. 뭐 경험의 용법으로 봐주시면 돼요, 해석상. 자, in 어디에서? 다른 나라에서 봐온 것처럼. 다른 나라가 독일한테 굴복당했을 때 다 힘들었기 때문에 너가 봤잖아,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shall, 그래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shall이죠. 조동사예요. 동사원형. should의 현재 형태입니다. defend, 방어 할 것이다. 모든 마을, 모든 뭐 타운, 그 다음 모든 시티, 도시를. 이게 제일 큰 순서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vast는 거대한 덩어리. 자, 거대한 덩어리에, 자, London itself가, 제게 강조용법이죠. 생략 가능하니까. 강조용법. 자, 그러면 런던 그 자체 덩어리가, 자, 덩어리가 주어. 자, could easily, 자, could devour이요. easily가 devour 수식. devour는 먹어치우다. 스타크래프트에 나오죠, devour. 점은 먹어치울 것인데, 전체 적대적인 군대를.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쓴 거예요. 우리가 다 먹어치워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뜻이에요. 적들은 적대적인 전체 적을. 자, 그리고 우리는 would rather see. 자, would rather 뒤에 동사 원형이죠. 아마 자, see, 보게 될 것이다. 자, 런던이 자, laid in ruins and ashes. 자, laid도 해서 과거분사 썼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laid 놓여 있는, 아유, 놓여 있는 계속 틀리네. 나 놓여 있게 되는 것을. 자, ruins는 폐허와 잿더미. 자, 전소미 아니고 잿더미. 잿더미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뭘 대리 아니고서 비교구 강조를 쓰면 안 돼요. 이제 비교구 강조 구조가 much even stiffer or less 들어가면은 훨씬 더 가지는데, 그냥이에요. would rather than이에요. 이게 하느니 비하겠다 뜻이요. 자, then it should be, should 조동사 동사원형. 자, helplessly 부사가, 그 다음 miserably enslaved 수식이에요. 사실상 비동사 pp로 쓴 거죠, 여기서. be, pp. enslaved 되어지느니 이거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드레들이. 그러면은, no. 제가 이거부터 하는 게 앞에 것도 써야겠다. 무기력하게, 그 다음, 비참하게, 노예화 되느니, 노래화가 아니고 노예화 되느니, 차라리, then 뭐 하겠다? 자면, 런던이 황폐하려고 잿더미가 되는 게 낫겠다. 아주 결연한 각오로 보여주는 거죠. 자, 나는 bound to state. 그래서 bound to는 약간 좀 의무를 나타내는데, 말해야 된다. state까지 합쳐갖고 말해야만 되는데, 자, this fact는 방금 전에 내가 말했던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러한 사실들을. 자, 왜냐하면은, 자, it is necessary 가주어죠. 이것은 필요한데, to 진주어죠. 그래서, 필요. 자, 근데,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사람이라면 영국 시민들에게 job our intention을, 우리의 의도를 알릴 필요가 있어요. 외도가 안 되고요. 의도예요. 의도를 알릴 필요가 있고, thus, 그러므로 to ensure, to re-ensure는 부사의 목적이죠. 자, re가 다시 assure, 재확인하기 위하여, 재보증이라고 할까요? 재보증 하기 위하여. 제 보증이란 말은 좀 안심시키기 위해 뜻이에요. 자, 댐은 런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전쟁 치르기 전에 영국에서 유명한 영국 수상이죠. 윈스턴 처칠.
자, 윈스턴 처칠의 사실상 이 작품은 자 라스트 라이온이라는 작품, 윈스턴 스펜스 처칠의 자 디펜더스 오브 림이라는 작품 1940년에서 65년까지 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와 전쟁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했던 연설로 유명한 연설입니다. 차라리 죽을 각오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걸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었죠. 그래서 윗글의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연설.